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주에 폴라리스 그룹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폴라리스 그룹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결론은 세력 지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폴라리스 세원. 일단 뭐 주가는 확실하지 않아요. PPT 만든 시점이랑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이랑 다르기 때문에 2125원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 대부분 비슷하죠.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면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요런 회사들.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랑 뭐 요런 부분이 좀 빠지고 있다. 단기 순이익이 뭐 올라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유보율이 높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분 관계는 조금 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최근에 어떻게 주가 등락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어쨌든 요걸 보니까 폴라리스 오피스가 폴라리스 세원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폴라리스 그룹이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16%를 가지고 있고 유통지수가 83%나 되는 회사. 그러면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향후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유통주식수가 많은 회사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전환사채나 유증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공통적인 거는 경영이 크게 좋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연결회사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폴라리스 세원은 자동차용 공조 부품을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회사들은 폴라리스 우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합성사업본부, 그 다음에 화학사업부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죠? 보시면은 여기는 차량 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가발용 원사, 안경렌즈용 뭐 가방용 본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 연관성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룹으로 묶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세원 멕시코를 갖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사명을 폴라리스 세원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갑자기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폴라리스 우노를 갖다가 종속회사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폴라리스 우노를 봤더니 폴라리스 우노 역시 주가가 이제 뭐 다이소 종목, 아까 위에도 2천 얼마 했으니까 다이소 종목이죠. 요거 두 개 합쳐서 사봤자 3,000원이면은 두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시가총액 보시면은 600억이 안 되고, 여기도 매출액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긴 하고 유보율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아, 요새 주가의 흐름이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개요. 합성사는 뭐 가발이 원상, 가발용 원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경 렌즈. 요거 두 개는 어쨌든 간에 화학 쪽이기 때문에 뭐 같은 계열이라고 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모 회사가 자동차 공조면은 조금 이상하죠. 어쨌든 뭐 계속 볼게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나왔습니다. 오피스까지 합치하면은 우노, 세원, 오피스 이렇게 세 개를 사는데 딱 5,000원이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KH그룹이 세 개를 다 사는데 2,000원이었잖아요. 5,000원 주고 가면 우리가 다이소에서 가장 비싼 게 5,000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가총액 여기도 1,000억이 안 되는 회사. 1,000억이 안 되면서 매출액 보시면은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여기는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 여기 보시면은 흑자전환을 하긴 했어요. 흑자전환을 하긴 했지만 관계기업 처분이익에 따른 단기순이익이 흑자전환을 했다. 실제적으로는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 뭐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는 흑자전환을 하기에는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제 지배기업을 이렇게 보면은 오성우 씨가 12% 정도를 가지고 있고, 세원과 운화가 이렇게 딱 합쳐서 11%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유통지수 이것도 한 78% 정도 되겠네요. 78% 정도 되면서 상당히 유통지수가 많다. 이것도 전환사채가 당연히 많겠죠. 주요 제품인 폴라리스 오피스는 비대면 업무 환경의 확대를 맞이해가지고 사업적인 성향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또 보안 솔루션, 협업 솔루션 이런 쪽이래요. 그러면 지금 폴라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죠? 폴라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는 자동차, 그죠? 하나는 그 뭐 가발, 하나는 또 I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된다. 그러면서 주가는 세 개 다 합치면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기업들의 예시와 비슷하죠. 물론 여기가 재무나 그 다음에 매출액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과거의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그렇지만 최근에 2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따가 차트에서 볼 텐데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받게 하는 주체가 있을 거고 이걸 움직이는 주체가 있었겠죠. 그리고 유통 주식 수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20%가 안 되는 지분의 가치가 동일 기간에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있겠죠. 이번에 현황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조성우란 분 이분이 12%의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IA라는 그룹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아이윈 플러스 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폴라리스 그룹이 원래는 4개였나 봐요. 폴라리스 웍스까지. 그런데 이 아이윈 플러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아, 조성우라는 분이 IA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부터 폴라리스가 모든 게 움직여졌구나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폴라리스 세원의 내용을 보면은 2020년부터 IA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분을 갖다가 건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I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찾아보시면은 뭐 압구정의 성형외과 원장 어쩌게 얘기하면서 그쪽이랑 또 어떤 무자본 M&A 비슷하게 해가지고 올라온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요거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은 건 아니고 기사를 검색하면 나와요. 어쨌든 아이윈 플러스 한번 보시면 요것도 시가총액 1,000원이 안 되죠. 1,000억이 안 되고 우리 항상 봤던 대로 여기는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유보율도 상당히 작고 그다음 BPS도 지금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이소 종목이고 아까 보셨던 폴라리스 그룹과 연관이 있었죠. 왜냐면 이건 폴라리스 웍스였으니까. 그럼 폴라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4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4개의 회사를 갖다가 모두 소유하는데 지분을 가지려면 주당 딱 7,000원 정도만 있으면은 이 4개의 회사에 모두 다 주주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윈 플러스가 하는 일을 보면 사업이 요래요. 기존의 사업이 이제 이미지 센서민 패키징이고 신규 사업은 또 공조 부품, 인가공 사업, 그다음에 이동형 학교 모듈리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만약에 그 폴라리스 세원이 있는 IA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폴라리스 그룹 이제 이렇게 4개가 있는 것 중에 아이윈 플러스는 실제적으로 폴라리스 세원하고는 자동차 이제 공조 쪽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머지 뭐 이동형 모듈리어 등뭐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자체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거고 원래는 이미지 센서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뭐였죠? 시가총액이 낮은 그룹들이 뭔가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은 연계되는 것보다 다른 신규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그래요. 아이윈 플러스가 AT 솔루션을 갖다가 인수를 완성을 했다. 그룹사 시너지가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AT 솔루션은 모바일 카메라 모듈용 정밀 부품인 스티프너 특수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애플사에 납품을 하는 건데 대규모 자동 저장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에 주력을 하고 있다. 굳이 이거를 갖다가 왜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죠. 왜냐면 공조 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스마트한 뭐 자동차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세원에서 요걸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그 만드는 아이윈 플러스에서 만드는 센서를 가지고 요두 개를 시너지를 내서 뭐 어떻게 팔고 가겠다 이런 식으면 이해가 되는데 가발이랑 이 IT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IT도 뭐 여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뭐 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는 실제로 보면은 뭐 그룹웨어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게 또뭐 AI나 뭐 이런 쪽에는 좀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카메라 모듈 시장을 이런 거를 했다. 자, 아이윈 플러스 내용 잠깐 보면 여기도 IA가 있죠. 그러면 종속회사로 IA라는 곳이 있고 IA에서 폴라리스 그룹을 갖다가 모두 네 군데를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네 군데의 모든 역량 자체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IA를 갖다가 안볼수 없잖아요. IA도 요거를 보니까 674원 다회사 종목이죠. 그죠? 시가총액이 한 2천억이 안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2천억이 안 되는데 밑에 아래에 두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기능. 실제적으로 무슨 뭐 자회사 모회사의 관계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지배는 여기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임원들이 거의 다 있으니까. 매출액 자체는 뭐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상당히 낮고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및 모듈 전문 기업으로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및 모듈 요런 걸 갖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 이슈가 나왔을 때이 IA가 엄청나게 떴었거든요. 그런 반도체 칩을 갖다가 이제 사겠다. 왜냐면 반도체 칩이 한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버로 많이 들어갔죠, 반도체가. 그러면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이 부족해가지고 IA가 과거에 주가가 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어떤 그런 차익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제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그러면서 여기를 봤더니 IM 플러스의 세부 변동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과거에 기타의 의결권에 있는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A, 그 다음에 알바트로스 INC, SY 미디어 그룹 이런 식으로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박스권이 이제 뭐 아래에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크게 주가의 변동폭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뒤로 한번 돌려보면은 이건 역시도 장난 아니죠. 이때 시점에 무언가 이벤트가 벌어졌을 거고 이때 들어왔던 IA는 분명히 차익을 봤을 겁니다. 이때 부근에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를 정점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도 여기 보시면 연상이 연달아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비슷한 기간에 동일하게 이렇게 연달아서 그룹 관계사들이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 아니라고 계속 제가 차트를 그 보고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거금 100%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만큼 빠졌다가 급등하는 모습, 분명히 어떤 주체가 있다. 뒤로 더 돌려보면은 더 끔찍하죠. 이게 더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뒤에서 보면은 이 변동폭 자체가 이런 차트를 보이는 거는 충분히 외부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런 세력들이, 이런 그 흐름이 보이는 것들은 차트는 무조건 무엇인가 이슈가 있는 거고 이벤트가 있는 건데,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충분히 누가 들어왔다는 걸 갖다가 계속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거 정상적인 종목 아니죠.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IA 역시도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2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테마를 탄 그 기업, 그 다음에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억 2,430만 주가 하루에 터졌던 거예요. 4억 2,430만 주. 그러면은 유통지수 몇 바퀴 돌리고도 더 많이 돌렸겠죠. 충분히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내가 사고 팔았다는 거래량은 그 누가 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을 수 없어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의심을 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IM 플러스. IM 플러스도 보시면은 뒤로 돌려볼게요. 뒤로 돌려보면은 이것도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이 변동폭이 많다. 정상적인 차트 뭐 종목들, 최근에 이제 가디언즈 인베스트가 진행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자면 수익을 많이 최근에 봤던 인바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평가를 받고 나서 빠질 때는 천천히 흐름을 가지면서 빠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금 기업의 가치를 찾았을 때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흐름 진동폭 자체가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이런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기업인 겁니다. 기호. 기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기업의 가치가 받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천천히 파고를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아까 보셨던 그 폴라리스 우노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외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진행이 된 거고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걸 보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최근에 이제 교체를 했던 잉크로스 이 수익을 봤던 이 종목 이후에 교체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교체 종목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에 연락을 주셔서 참여라고 꼭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타클럽 참여하실 분들은 단타클럽이라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시면 가디언즈 멤버십과 그 다음에 단타클럽의 수익률이 매일 실시간으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주고받은 것들 이런 내용도 다 증빙이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가능한 종목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등락이 있는 세력 종목들에 들어가셔서 큰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뭐 볼륨2에서는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셀바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1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2를 기대해 주시고 2는 내일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